안녕하세요. 비타 미니 박민입니다. 여러분,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요.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에서 우승하며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. 이로써 남녀 통산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. 끝까지 다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.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준비했는데요. 짜잔! 그럼 전해주러 가보겠습니다. 예! 예, 일단은 뭐 기쁘고요. 우리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, 또한 그 10회 연속 그 올림픽 출전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. 앞으로 남아있는 그 세계선수권대회나 또한 올림픽에서 잘 준비해서 최종 목표인 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직 단체 종목, 구기 종목에 이제 올림픽 티켓 진출한 팀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으로 끊었다고 들었는데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의 길을 좀 받아서 모든 종목, 다른 종목들도 이제 올림픽 티켓을 꼭 따서 같이 올림픽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내일 출국해야 돼요. 아, 내일 바로 가세요? 네. 아니, 그래서 그런지 살이 더 쏙 빠지신 것 같은데 다음에 뵐 때는 없어지시는 거 아니에요? 소멸될지도 몰라요. 구단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, 네, 여기 상황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,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안녕! 나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거 괜찮습니다. 저희 좀 준비하는 시간이 짧기는 했는데 그래도 준비했던 거 경기장에서 다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올림픽 10회 진출이라는 자랑스러운 업적을 내서 기쁘게 생각하고 준비 잘 하겠습니다. 일단 짐 풀고 엄마 아빠 보러 가려고요. 뭐 드실 거예요, 저녁? 오늘 저녁은 삼겹살? 너무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선수들을 만나봤는데요. 선수들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다,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제가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케이크에 노래까지 꼭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.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. 이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쭉 핸드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발벗고 뛰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타민이었습니다.